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무시무시한 풍랑을 뚫고 드디어 섬에 도착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자, 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이제 또 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니까 바울 때문에 그 섬 사람들의 호의를 얻고 이제는 다시 배를 띄어서 로마로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항해하는 이 본문 이전에 자, 28장 1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그로라. 자, 11절은 지금 이제 섬에 있다가 섬에서 이 이제 바울과 그 배 타신 분들이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장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11절을 왜 읽었는가 하면은 누가가 특별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죠?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였고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배를 타고 떠난다. 배를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구절을 보시면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누구라? 디오스 그로라. 이 말을 특별히 여기에 기록하는 의도가 있어요. 저자의. 자, 배의 머리에 장식을 딱 했는데 그 장식이 뭐냐면은 디오스 그로라는 거죠. 디오스 그로가 뭐냐면은 배의 수호신이에요. 이 배를 지켜주는 그런 어떤 우상이에요. 뱃머리에 그냥 그 수호신을 멋있게 장식을 했다는 거를 이제 누가는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가 이걸 왜 이렇게 꼭 집어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수호신이 너희를 지켰느냐 이거죠. 배를 타고 풍랑 가운데 있는데 그 뱃머리에 멋있게 있는 이 수호신이 이 배를 지켜줄 수 있었는가 이거죠. 지켜줄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너희들도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누가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빌고 그렇게 절하는 우상이 전혀 쓸데없는 가짜 아니냐.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절대자이다. 하나님만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자가 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 이 말을 이 단어 하나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절대자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자, 우리 참 아멘 잘 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걱정되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막 고난이 생기, 어려움이 생기, 갑자기 절망에 빠지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막 이래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믿는다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거 읽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보면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빌고 또 빌었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가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정말 그날 밤 베드로의 쇠사슬이 풀려지고 그래서 이 기도하는 집 문 앞에 베드로가 왔잖아요. 띵동하니까 그 어떤 아이가 나갔습니다. 문 앞에 베드로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얘기를 했어요. 문 앞에 베드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쳤다고 하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 하는데요. 내 힘을 믿어요.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모아놓은 돈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날아가는 건데 내 거예요.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일해야 돼요. 자, 그러다가 일자리가 없으면 어째요? 절망하고 한숨 쉬고 앞이 깜깜합니다. 나는 내일 어떻게 살죠? 걱정이 태산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을 좀 잊어버리기 위해서 남자분들은 한 잔 술에 빠지기도 하고요. 요즘은 또 게임, 핸드폰으로 게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도박도 하시고요. 자, 그럼 잠깐은 잊어버리죠. 그죠? 잠깐의 쾌락과 잠깐의 기분 좋음이 그 나중에 깨면 더 엉망으로 되는
어려운 고난 속으로 빠져버리는 길인지 모르고 그 잠깐의 쾌락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연합 뉴스에 보면은 연변 조선족의 알코올 의존도가 높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연구해서 예, 아주 리포트로 정리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중국 동포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건 전 신합니다. 20년 동안 사회 가면서 봤더니 주변에 너무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죠? 참 많이 마셔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어떤 성도, 어떤 여자 집사님이 막 울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중국에 남편 혼자 놔두고 왔는데 그 남편이 돌아가셨대요.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하면은 이제 혼자 있으니까 이제 이웃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인기척이 없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분이 평소에 술을 정말 밥은 안 먹어도 술은 안 드시면 안 돼. 술을 안 먹고 살 수 없는 자를 알코올 중독자라고 그럽니다. 그분이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술상이 있고 술병이 있고 거기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술 먹다가. 이렇게 우리는 예, 간에 고장이 났다는 진단을 받아도 술을 드시더라고요. 아파도 술을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술을 드시다가 운명을 달리한 분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의 집에서도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한 잔 술, 두 잔 술에 이 세상 근심 걱정 잊어버리는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그 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가다가 인생의 끝까지 그렇게 살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지. 자, 내가 어렵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제가 관찰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한 가정의 가장이 게임에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로 게임에 빠져 있냐면은 자, 서울에서 자기 아버지 집이 부산이에요. 부산까지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큰 가방, 여러분들 진가방, 도르래 가방 있죠? 거기 안에다가 컴퓨터 본체를 넣어요. 컴퓨터가 얼마나 커요? 이런 큰, 아주 그 무거운 거를 그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차를 타고 그 아버지 집에 가서 거기서 또 그거를 연결해서 낮이고 밤이고 계속 또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컴퓨터 본체가 게임을 할 수 있는 이 도구고 일 안 하고 계속 그걸 하면서 거기 빠져있어. 그래서 제작진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게임을 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한 2년 전에 일을 하다가 일자리를 잃어버렸는데요. 그 다음부터 일자리를 찾으니까 나이도 많고 해서 일자리가 잘 안 찾겨지니까 너무 속상하고 앞이 깜깜해서 게임을 시작했는데 게임을 하니까 그 두려움과 불안이 싹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세상에 나를 위로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 젊은 40대 남자가 하루 종일 2년 동안 밖에도 안 나가고 그 컴퓨터 들고 다니면서 게임을 했습니다. 이것이 잠깐의 위로는 될지언정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가지게 하는 그 절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이 문제를 도피하는 수단이죠. 아, 나만 이거 생각하기 싫어. 그럼 하루 종일 뭐해? 게임. 잊어버리는 거예요. 도박. 잊어버리는 거예요. 술 한 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잊어버리면서 내 마음은 편하지만 내가 폐인이 되고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나 혼자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보는 주변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남한테 어떤 피해를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가정이 붕괴되고 사회가 붕괴되도록 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보세요. 어디 가는 곳마다 절망적인 상황이 안 나타난 적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잡아서 음모를 꾸며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죽일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 이상의 고난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러 덤빌지도 모르는 이 생명의 위협을 닥치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던 이 바울은 오직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망 속에 있습니까?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과 고난이 끊어지는 날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이 인생이죠. 자, 우리 주님과 더불어 어떤 풍랑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성전 이전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참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거구나. 그죠? 자, 지난주에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2000년에 새로 만든 상가예요. 2년 전에 만든 새 집이라고, 새 건축이라고요. 그게 한층, 지하 1층을 우리가 하나 다 샀는데 어느 누구도 들어온 적이 없고 쓴 적도 없고 아주 깨끗하게 그대로 보존이 된 그것이 그냥 처음에 23억에 나왔는데 계속 떨어지고 그 돈이 될 때까지 아무도 그걸 사겠다고 나타나는 사람이 없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려고 지켜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오는 걸 막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런 새 집을 짓겠습니까? 아주 깨끗하게 새 것으로 넓게 우리가 딱 쓰기 좋은 그 정도를 그렇게 우리가 우리 손길이 닿을 때까지 지켜주시고 우리한테 넘겨주시고 우리가 그걸 지불할 돈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우리한테 돈이 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고 이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는 건축 이제 리모델링만 하면 되죠. 인테리어. 예, 그것이 한 몇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걸 보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이 얘기하면은 거짓말한다고 그래요. 속인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고. 은행에 융자를 신청할 때 우리가 속인다고. 예, 이중장부 썼다고, 이중계약서 썼다고. 우리가 귀에서 그런 거 하는 거 할 줄도 모르잖아요. 그런 거 하는지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순진한 사람이니까 순진한 방법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너무 얕게 세상에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중심으로 사시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 좋은 것을 날마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믿어라. 보여주시는 하나의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믿어지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의 얘기를 볼 때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 이 사도행전 아무리 읽어도 귀에 안 들어가요. 이거 뭐 하는 일이야. 바울이 미친 거지. 바울같이 바보인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 좋은 직장 버리고 그 좋은 저기를 다 버리고 저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은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오늘도 살아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어떤 길이 있어도 그곳에서 건져주실 분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이 도착했어요.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로마 갔잖아요.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바울이 어떤 신분으로 배를 탔습니까? 죄수예요. 그럼 어디에 갔을까요? 감옥에 가야 되겠죠. 자, 이제 로마에서 어떤 감옥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거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이제 일반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창살이 있는 막 이런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집을 하나 새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새 집에서 살게 되었으니 가택 연금이죠. 그러면 이 죄수를 혼자 그 집에 놔두면은 어떻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바울을 관리하냐면은 병사가 군인이 자기 손하고 바울 손을 쇠사슬로 묶어요. 그래서 쇠사슬로 매었다는 게 그렇게 매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옆에 내 이렇게 군인이 늘 같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그냥 일반 집이죠. 그러니까 이 집에 사람들이 놀러 올 수는 있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이제 새집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 바울은 손은 묶였지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자, 이제 죄수로 그 집에 이제 있는데 제일 처음에 누구를 청했어요? 사람 청할 수 있는 게 초청한 거죠. 누구를 초청했어요?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바울은 대단하다 싶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하는 행동이 뭡니까? 죽이려고 하고 대적하고 해코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청하는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것에서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로마서 9장에는 내가 동족을 향한 그 마음, 같은 핏줄을 향한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으실지라도 저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죄수가 되어서 로마의 셋집에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갇히는 신분이 됐는데도 청한 사람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잖아요. 나 재판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오해를 할까봐 이제 바울이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사람이라고 여길까봐 나 우리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호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가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유대인들이 나를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상소를 한 거지 내가 우리 이스라엘의 관습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같이 한번 붙어보자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지혜로운 말로 엄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이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유대인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지극한가 예,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에 다가가면서 어김없이 하는 말이겠습니다. 말할 장소만 있으면은 말할 기회만 있으면은 말만 시작이 되면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자, 뭘까요? 2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메인 바 되었노라.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메인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이제 이 바울이 날짜를 정해놓고 사람들을 이때 오라고 초청을 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이 뭔가 또 궁금해요. 저 사람이 전파하는 도가 과연 이치에 맞는가 들어보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집에 모여서 바울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자,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수 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유대인이 자 25절에 보시면은 흩어진다고 했어요. 서로 맞지 않아야 흩어질 때라는 단어가 있죠. 저 흩어질 때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막 성질을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그냥 팍 성내면서 나가는 이런 단어예요. 이제 바울이 예수를 전했잖아요. 예수를 전하면서 잘 듣고 있다가 그냥 안 믿으면 곧게 나가지 않고 막 성질을 내면서 막 자리를 박차고 문을 쾅 닫고 이렇게 아주 막 이렇게 난폭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밖에 나가게 된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서 바울이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렇다 하는 것을 예언을 했잖아요. 예수님 탄생하기 한 750년 전에. 그거를 이제 바울이 인용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유대인 나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하지만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이러면서 바울은 이제 최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원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자,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얼마나 많은 선교여행을 이방인에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했는데도 항상 이 마음에는 유대인을 향한 자기 동족을 향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자,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니까 28절에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로 보내진다고요? 이방인에게로 보내진다. 이제는 이방인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자,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복이 예, 있게 되고 바울이 이제 이거를 최후 통첩을 이스라엘에게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분수순종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고 이를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 적극적으로 예, 복음이 증거되며 온 세상에 예,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바울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상황입니까? 죄수로 셋집에 갇혀 있죠. 손에는 뭘 하고요? 쇠사슬을 묶고요. 여러분 그 상황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어떨까요? 옆에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24시간 붙어서 얘기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옆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감독하는 무서운 사람이 항시 붙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 우리 보고 복음을 전하라 하면 우리는 어떠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불편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 이 사람이 눈을 이렇게 뜨고 쳐다보는데 내가 어떻게 입을 벙긋하겠습니까? 나 상황이 나아지면 할게요. 좀 편해야지 하죠. 또 우린 이래요. 나 지금 먹고 사는 거 바빠요. 먹고 사는 거 해결되면 할게요. 나 지금 우리 가족 누구도 돌봐야 되고 누구도 돌봐야 되고 누구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좀 이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주님 일 할게요. 그런데요. 먹고 살기가 쉬워지고 내 형편이 편해지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가야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지 내 형편이 좋아지고 내 마음이 편하죠. 거기는 근심 걱정이 없고 눈물과 수고와 한이 없는 곳이잖아요. 이 세상은 수고로움과 인생길 험하고 내 마음 지쳐서 살아가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가방 가지고 성경책 들고 주보 가지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온 세상 다니면서 복음만 전하는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 이래야 되는데 언제 복음 전해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일상생활과 구별되어 딴 일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현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가족 안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교회 다닌 거 여러분들 상사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이 알고 있습니까? 그거부터 하셔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광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딴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자 이런 마음이 들도록 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일상생활과 분리돼서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방만 들고 세상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저기 하는 사람에게 나로 인하여 예수님의 좋은 인상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인상을 주게 하시고 그리고 인상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했죠. 예수 믿으시오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주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요 손목이 메어 있을 때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거나 이거 없어서 못해요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손은 메어 있고 몸은 메어 있어도 뭐는 안 메어 있죠? 입은 열려 있어요. 입은 그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테이프로 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할 수 없는 걸로 인해서 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친구도 못 만나고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요? 전철 타고 갈 때도 수많은 사람 만나고요. 길거리 갈 때도 너무나 많은 사람 만나고요. 우리 눈 뜨고 귀 열고 있으면 보는 사람, 만나는 사람, 얘기할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안 만난대요. 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바울을 묶어놓고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바울의 몸이 묶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자를 오늘 살려두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이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자, 30절, 31절 이게 끝나는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이렇게 2년을 셋집에서 가르치고 전하고 편지도 썼죠. 이 옥중서신 1차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쓴 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4개가 있죠. 옥중서신이 그걸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여기서 2년 후에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4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스페인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를 순교하기 가장 마지막에 쓴 것이 디모데후서고 그 다음에 순교했습니다. 그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생하지 말고 천국에 와라고 데리고 갔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걸로 끝이 났지만 이것으로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후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오늘 우리를 이 현장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계속 부흥하고 이루어지기를 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사도행전 28장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어가실 하나님이 뜻이 오늘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며 감당해야 하는 이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사람들이 알아요? 알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한테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네. 하나님 믿는 사람 믿을만해. 다 맡겨도 돼.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풍랑 가운데 바울을 살리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생명 주님 지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한다 하지 않고 지금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